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오픈소스 입문 기말 과제로 동영상 강의를 찍게 된 임형준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 강의로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배울 내용은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한 메타버스 공간 제작, 이제 자신만의 공간을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기초에 대해 설명을 할것 같고요. 예, 사전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실행시켜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이 화면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클릭하시면 이런 맵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맵의 크기를 조정해 줄 건데, 이 워크스페이스 창이 여기서 만드는 파트나 뭐 다른 것들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 워크스페이스 안에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이땅 덩어리인데, 땅 덩어리를 크기를 조절해 줄 겁니다. 우선은 크기를 사이즈에서 다 지워주고 512, 10, 512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땅이 적당히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게 생성이 됩니다. 적당한 크기가 되고, 이 텍스처를 지우면은 이게 깔끔해지고요. 이제 이거는 스폰지역이라 해서 플레이어가 여기서 이제 게임에 접속하면 기본적으로 스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이동키를 누르면 이렇게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땅에 붙이고 싶은데 이제 통과가 되니까 불편하실 때는 이 충돌이란 거를 딱 키시면은 딱 땅에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충돌을 껐다 켰다 하시면서 딱그 원하는 뭐 사물을 막 표현하고 싶을 때잘 이게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파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트는 이제 뭐냐? 기본적인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이 파트를 사용하는데, 블록을 하면은 여기 블록이 작게 하나 생기고요. 또 이제 구를 누르면 이 작은 원형 모양의 오브젝트 하나 생기고, 쐐기를 누르면 이 쐐기 모양의 파트가 또 하나 생기고요. 똑같이 이제 원통, 뭐, 코너 쐐기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스케일이란 걸 누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풍선들이 이렇게 풍선 모양의 원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클릭하고 이게 땡겨주면은 이렇게 크기가 조절되는 거볼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작은 상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려면은 첫 번째는 이 구 모양을 클릭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 이 스케일을 누른 다음에 조금 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좀 이게 원형 모양으로 적당히 크게 만들어서, 딱이 정도 모양을 만들어서 충돌을 끄고요. 충돌을 끄면 이렇게 딱 밑으로 내려가서 겹쳐질 수 있겠죠. 이동을 누르고 딱이 정도 겹치게 만든 다음에, 네, 이제 한이 정도 와서 이 정도 겹치게 만들고, 이 모양을 이 원형 파트를 복제합니다. 이게 충돌을 꺼서 복제를 해도 복제가 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예 겹쳐지게 복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를 움직이면 이렇게 복제가 된 것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겹치게 이렇게 원형 모양을
겹치게 겹치게 만들어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것들을 또 복제합니다. 또 복제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또 여기 반대쪽 모서리에도 이렇게 한 다음에 크기를 보완이 한 4개 오브젝트나 5개 오브젝트를 해서 또 복제를 하고 이동시킨 다음에 중앙에 맞추고 회전을 시키면은 회전을 누르고 이 원형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요. 이거를 또 이동해서 이렇게 맞추고 방금 한 것들을 또 복제.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뭔가 둘러싸고 있는 원형들이 생길 텐데 이것들을 싹다 드래그하고 얘만 비활성화시킨 다음에 이 산맥의 색을 바꿔줄 건데요. 이 색상 창에 있는 걸 누른 다음에 이 원하는 색을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저는 산맥을 할 거니까 우선 나무 색에서 좀더 진하게 나뭇잎 색에 좀더 진하게 해주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이스 플레이트 창을 눌러서 창의 색을 좀 푸른 아좀 연두색의 잔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약간 산맥처럼 됐죠.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도구창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도구창에서 우선 제가 할 거는 제가 우선 강의로 할건 63빌딩을 우선 세울 건데요. 이렇게 63빌딩이라 검색을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이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 오브젝트들은 드래그해서 끌고 오시면 이게 맵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제 근데 이게 모양이 이게 잠시만요.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을 눌러서 회전을 하면은 저를 보고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63빌딩을 딱 이제 위치에 맞게 조절을 해서 하고 스폰 포인트는 좀 옮겨놓고 여기 뭘할 거냐? 상가를 만들어야 되면 이제 편의점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이 편의점 오브젝트를 또 편의점 CU 오브젝트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놔주고 또 이제 빌딩 중에 빌딩이 하나 더 있어야 상가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괜찮아 보이는 빌딩이 이런 뭐 쌍둥이 빌딩, 63빌딩 옆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이렇게 놓고 크기가 좀 많이 크죠. 그러면 스케일을 해서 좀 작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좀 보기 좋은 상가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뭔가 허전하니까 길을 만들어 줄 건데 길은 이제 다시 파트 모양에서 블록을 눌러줍니다. 블록을 만들면 이 블록이 색상은 이제 약간 좀 흙바닥의 색을 띄워야 되니까 한이 정도? 한 약간 연한 주황색 뭐야 그 색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조정해 줄 건데요. 자, 한이 정도 모양의 이 정도 길이의 길을 우선 만들고 이 사이즈를 241.8
8에 1에 29.9가 되어 있는데 그 1이 길이 약간 이렇게 부피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1을 0.1 정도로 하면 많이 얇아져요. 그렇게 하고 충돌을 키신 다음에 이동을 눌러서 땅에 부착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복제해줍니다. 복제하면은 충돌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위에 생성이 돼가지고 땅이 아직 안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부착시켜주고 충돌을 우선은 껐다가 이따가 다시 키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길을 겹치게 만들어주면 이게 좀길 같아졌죠? 이게 충돌을 끈 다음에 이제 이 길도 좀 길이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걸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서 이렇게 갈수 있게 복제해서 이런 식으로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뭔가 깔끔한 상가 같이 보이게 됐죠? 자, 이렇게 길을 만들었으면요. 이제 뭐를 해볼 거냐. 이제 사람 NPC를 만들 건데, 우선은 NPC를 만들 건데, 도구가 여기 있구나. 자, 이 도구창에서 NPC를 검색하면 기본적인 NPC 첫 번째로 나와요. 이 기본적인 NPC를 여기에 세워줄 겁니다. 세우고 이제 저를 여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 그 스폰 플레이트를 이 스폰 그거를 해주고 그럼 제가 여기서 스폰이 되겠죠? NPC는 저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 워크스페이스 창에서 이 누비 아까 그 NPC잖아요. NPC 이름을 이제 프렌즈로 바꿔줘서 친구인 것처럼 하고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를 추가해줍니다. 이 프렌즈한테 우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하고 플레이를 누르면 제가 이렇게 스폰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NPC가 저를 이렇게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이 코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코드는 이두 가지 주요 기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를 찾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이제 모든 플레이어를 순회하면서 NPC와 각 플레이어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를 찾아내서 그 플레이어를 이제 반환합니다. 그 플레이어를 반환하면 두 번째 기능인 이제 NPC가 플레이어를 따라가도록 하는 무한 루프 기능인데 이 루프는 이제 주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탐색 반경은 3000 스터드이고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를 찾으면
NPC가 그 플레이어 위치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웨이트 2, 이게 2초 동안 대기한 후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를 계속 찾아서 따라가는 코드예요. 그냥 그러면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2초 이렇게 따라오다가 2초 뒤에 다시 이렇게 제 위치를 파악해서 따라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이동하면은 또 2초 뒤에 이렇게 파악해서 따라오게 되죠. 이 코드를 만약에 계속 따라오게 만들고 싶다, 한0.1 정도로 바꾼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따라오는 친구 NPC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좀 근데 너무 뭔가 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 NPC도 이렇게 놓고 이제 휴먼 NPC도 해서 이렇게 사람들 뭐 이렇게 있어 보이게 사람들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놓은 다음에 도구창에서 나무 오브젝트를 설치해 줄 건데, 이렇게 나무 오브젝트가 있으면 브로콜리 같은데 나무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을 끄고 복제하시고 이동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해주고, 이 세계를 또 복제한 다음에 하고 얘를 좀 조절해 주면은 좀 괜찮은 상가처럼 됐죠? 봤을 때딱 상가 같은 느낌이 들죠? 플레이 해보면은 친구는 날 따라오고 얘 사람은 그냥 제가 스크립트를 안 넣어서 딱히 뭐 행동하는 건 없고요. 강아지는 이제 기본적인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거여서 알아서 그냥 행동을 하는 강아지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저만의, 아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산맥을 분명히 만들었는데 막몇 개는 뭐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맵을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서 해준 다음에 이 맵을 다 드래그 한 다음에 앵커 기능이 여기 있잖아요. 앵커를 딱 해주면 이제 이 오브젝트들이 다 고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산맥이 그대로 있죠. 이 앵커 잘 걸어주셔야 하고, 이렇게 되면 저만의 자기만의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건 진짜 기초기 때문에 좀 너무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심화 과정을 거쳐서 익숙해지신다면 진짜 자신만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한 자신만의 메타버스 공간 제작 강의를 했었던 임형준입니다. 감사합니다.